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의 진행을 맡은 서태만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 음력설 연변 텔레비전 음력설 야회는 해마다 어김없이 풍성한 선물 보따리를 우리 민족 가족들 안방에 풀어놓아 축제 분위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음력설이 다가오게 되면은 너도 나도 음력설 야회를 기대하게 되고 또 제작진들에서는 보다 좋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더해가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서 시청자들의 욕구나 평가 기준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만큼 그에 부응하기가 조른치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칼럼 글로벌 텔레비전 야회가 직면한 곤욕의 역마루의 저자이신 원주당의 선전부 부부장 최용천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음력설 야회에 대해서 한번 진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18일자에 연변일보에 실린 이 선생님께서 쓰신 글로벌 텔레비전 야회가 직면한 곤욕의 역마루라는 칼럼을 잘 읽어봤습니다. 이 해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시도하고 있는 이 32번째 음력설 야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 참신함을 보여줬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연변 TV 방송국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방송이지요. 지역방송도 선급이 아니고 지구급에 해당되는 뭐 이 같은 방송으로서 하나의 그 수준급 야회를 기획하고 창출해낸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금 MC가 뭐 말씀하시다시피 올해까지 30여 차례를 우리가 이미 창출해 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83년도에 음력설 야회를 처음으로 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변은 84년도에 음력설 야회를 우리가 시도하고 기획해서 내놨어요. 네. 이건 한 게 지역 방송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그 일찍이 우리는 음력설 야회를 무대화한 같은 아주 시도지요. 굉장히 아주 그 조련치 않은 이런 장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 그 많은 성급 이런 그 방송들이 뭐 많지만은 사실 음력설 야회라는 이 자체는 일반 그 문예 프로그램 이런 수준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에 그 어떤 한 개 방송국이 그 전반 프로그램이 어떤 총괄 뭐 이 같은 그 맥락에서 시도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나는 방송국이 전반 기획 수준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후에 보면 이것이 점차 발전하면서 단순한 그 야외라는 이 같은 그 어떤 인식 차원을 넘어서 아주 굉장한 특수한 이런 브랜드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변 텔레비전 방송이 84년에 정식으로 이것을 기획해서 무대화한 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해에 이것을 빼뜨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어느 해인가 94년도인가 아마 제가 TV에서 근무할 때 그 해는 중국말 방송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문의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본다면 우리도 역시 중앙 텔레비전 방송과 마찬가지로 32번째 이 같은 음력설 야회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내놓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지만은
우리 음력설 야예라는 자체가 뭐 일반 그 문예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 여기는 참으로 우리 그한 1년도 나라를 말하면 나라 그 방송을 말하면 이 전반 중국이라는 예. 이 나라 국토에서 벌어졌던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우리가 되살리는 이런 그한 차례의 포괄적인 이미 예. 대형 그런 그뭐 종합 야예가 되겠고 한게 지역사에서 말하면 역시 1년 동안이 예, 이 지역의 예,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예술화 해가지고 예, 국민들 앞에 펼쳐주는 아주 중대한 이런 그 야유를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84년도 하면 우리 연변 텔레비전 방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 방송으로서 정말 모든 장비 수준이나 여기 우리 그 찬반 텔레비전의 대여의 건설 같은 방면에서 보더라도 예, 엄청난 우리 역경이지요. 네. 이 하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프로를 하나 맹그려낸다는 자체 프로그램 만드는 자체가 아주 그 예, 곤혹을 치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이번에 그 음력설 야예를 보면서 느낌이가 30여 차의 음력설 야예 혹은 또 30여 년을 우리가 이끌어오면서 우리 연변 텔레비전이 음력설 야예가 예,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텔레비전 방송에 근무하던 어쩌면 많은 노일대 이런 그 방송인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30여 년 전하고 지금의 이 음력설 야예를 대비해 보면 예, 엄청난 발전을 우리가 가져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그 음력설 야예를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그 야외장이가 룡정에다 설치했더라고요. 예, 룡정 해랑강 극장이 예, 보니까 그 전반 그 수백 명의 우리 그 관객들을 포진한 아주 그 정말 일사불란하게 포진된 이 같은 우리 그 관객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번에 등광 조명도 제가 알기로는 100여만 원이 해당되는 이 같은 것을 투자해서 연변감단에서도 네. 투자하고 이래서 그 등광 조명에서도 참아도 오래간만에 큰 이런 투자를 한 거죠. 네, 현란한 무대를 만들었어요. 현란한 이런 네. 무대가 뭐 오늘 이번에 시청자들과 대면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30여 년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그 어떤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꿈꾸는 이런 그 상황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야회를 주제화하기 위해서 좀 애쓴 이 같은 그 흔적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야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주제라고 할까? 꿈이 머무는 곳이 이렇게 그 타이틀을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전반 야회의 구성, 그리고 전반 해설사, 뭐이 모든 것을 여기다가 좀 많이 좀 접목시켜가지고 풀어나가려 하는 그 같은 노력이 좀 많이 안겨오더라고요. 그래서 참아도 역시 텔레비전 방송에 한동안 근무하던 이런 그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역시 감회가 깊었습니다. 우리 방송이 지역 방송으로 엮어준다는 건 정말 조련치 않아요. 네. 뭐 말이 우리 연변 그 음력설 문예 야회지 사실은 연변을 많이 벗어졌죠. 어떻게 보면 중국 조선족, 중국이란 이 전역에서의 모든 조선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마다 사실 이 꾸리게 되는 거죠, 뭐. 그래, 거의 집대성이라고 볼수 있죠. 예. 거기다가 지금 또딱 중국이 아니죠. 네. 세계 각지로 또 많이 나간 이런 조선족들도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관심하고, 그래서 참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조련치 않고, 그래서 제가 본 데는 지역 방송으로서의 우리 그 어떤 책무감, 사명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지역 방송이라서 지역 방송이 머무르지 말고 전반 기획에서 어떻게 보면 탈연변 이런 기획을 한
이런 소중급 도약을 한다 해야 된다는 늘 이런 같은 것으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번에 대한 그 이번 야외에 대한 그 전반 평가를 내리려 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주 괜찮은 이런 시도를 했고, 그 시도가 그런 대로 우리 광고만 시청자들한테 맞춰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30여 년 텔레비전 역사를 보게 되면 대형 총합 문예 야회가 기대가 되는 그런 무대가 아니겠습니까? 너도나도가 음역사를 하게 되면은 저도 행운스럽게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이 무대에서 MC를 맡았었어요. 아, 그랬지요. 예. 그때 또 국장님도 계셨고, 참 오늘까지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로고와 함께 우리 음역 방송이 걸은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칼럼에서도 코로니케셨습니다만은 우리 조선족은요 이제 더 이상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죠.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또 활동 반경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각지로 넓혀지고 있음과 동시에 문화적 욕구나 또 문화적 이 평가 기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한 해 한 번씩 맡게 되는 이 음역설 야배에 대한 기대치 또한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큼 아무리 최선을 한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이 미숙한 부분이 또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번 음역설 야외에서 이것만큼은 꼭 이것만큼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연변 텔레비전 음역설 문예야회가 한 30여 년을 우리가 지금 경유해 왔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음역설 야회가 걸어온 이 루트를 대략 세 가지 단계로 제가 나눠봤어요. 제 나름대로.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또 뭐 아마 여기 획분하는 그 가능하게 그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게 틀릴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는 초창기 우리 음역설 야회. 초창기라면 우리가 84년도부터 대략 90년도 요 사회를 제가 제 나름대로 담아봤는데요.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시기는 하나는 우리가 정말 우리 조선족들이 연변이라는 아주 폐쇄된 공간이죠. 이 폐쇄된 공간이 그 함의가 뭐냐 하면 이제 방금 나라로부터 개혁 개방이 이런 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 지역도 이제 서서히 그 어떤 그전이 다 막혔던 이런 국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하고도 우리는 외교 관계 없었거든요. 80년대 84년 그때는 이미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그쪽을 말하고 뭐 냉전 그 흔적을 그냥 담고 있을 때지요. 그러다가 우리 92년도에 국교 정상화가 이렇게 됐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 연변 지역의 우리 조선족들, 나아가서 그때는 산재 지역으로 나간 조선족들도 많지 않거든요. 뭐 한국에 나간 조선족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텔레비전 음역설 야회가 내가 보건대는 그때 우리 그 해놓은 기여가 물론 지금이 안목을 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 조선족들이 문화빈곤이죠. 정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매체가 그때는 발달되지 못했고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사치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텔레비전 방송국 같은 경우에 자체의 프로그램이가 그때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음역설 야회를 출범시켰고, 그래서 그때 음역설 야회를 보면 물론 지금의 안목을 본다면 그 아주 단조로울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필경 우리 오늘날 연변 음역설 야회의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볼 때 우리 조선족들이 조선족 시청자들이 그 열광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문화 빈곤으로부터 우리 조선족을 해방하기 위한 이 같은 사명을 우리가 지고 있었고, 특히 텔레비전 이 방송, 특히 우리
한 해에 한 번씩 오는 우리 음력설량에는 이방민에서 참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 그 예, 국내에서는 그런대로 중앙방송을 제외하고도 우리 독급이 다 우리 중국말로 된 방송들이 많잖아요. 네. 예, 자기 나름대로 예, 여러 지역의 뭐 어떤 음력설야회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그 문화 그 뭐 만찬을 우리가 향수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조선족한테는 전혀 뭐 불모지되죠. 그런데 우리 연변 텔레비전 방송의 음력설야회가 84년도에 출범하면서 여기에다 종지부를 찍었다. 이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빈곤에서 해탈되지 못했던 우리 조선족을 문화빈곤에서 우리가 구출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 성장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성장기에 와서는 많이는 그 이제 같은 문화빈곤에서 그 헤매던 우리 그 조선족을 어느 정도 예. 우리 민족 향토에 대한 소박한 감정 여기에 대한 정서 발로를 가지고 조선족을 문화적으로 결집시키는 예, 이런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이것이 우리 성장기 예, 예, 이 시기 우리 그 조선족 예, 문예야의 그 어떤 공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뭐 이 같은 성장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성숙기 이 성숙기 들어와서는 우리 그 문희아이가 이제는 보란 듯이 예, 단순한 그 예, 이런 단순하게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웃음을 주고 예? 기쁨을 주고 예. 그리고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는 여기서 더 탈피해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음력설야의 새로운 전환을 노린 그 어떤 이런 그 용기 있는 도전이가 어쩌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 어떤 그 음력설야에다가 리성화되고 그 열린 자세를 가지고 우리 그 향토의 주제를 어떤 거시적인 시대적 요구와 정서적으로 융합시키면서 고급적인 쾌감과 미학적인 엄숙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일치화시키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야외를 통해서 격정이 예, 에너지 분출을 우리가 달성하겠느냐 이런 방면에 신경을 쓰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번에 그 꿈이 머무는 곳에 이 같은 타이틀로 우리 이번에 펼쳐진 2016년의 음력설야에도 바로 세 번째 단계 예, 음력설야의 성숙기에 지금 처해 있는 예, 이런 단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84년 초창기하고 성장기와 대비해볼 때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그 어떤 그 예, 다른 것은 그것을 담지 않고도 쭉 보면 그 발전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음력설야이란 게 뭔가 하면 연변 나가서 중국 조선족이 예, 그 어떤 그 발전의 흐름, 예? 그리고 이민족의 숨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뉘우칠 수 있는 그 어떤 체험교가 같아요. 예. 우리 것은 그 어느 해, 매 해에 음력설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오늘날 와서 애는 쓰지만은 애쓴 것만이 이것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잘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 일단 성숙기에 들어오면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네. 지금 하나는 우리 시청자들이 절대 우리 아까 잠시 말씀했었지만 우물안의 개구리 아니에요. 우리 그 84년도 그때 혹은 90년대 초반 네. 제가 90년대 초반부터 에, 그 90년대 후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하고 대비해봐도 지금 엄청나게 틀립니다. 예, 그때는 예, 사실
많은 우리 그 조선족 시청자들이 예, 문화 빈곤에서는 해탈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 텔레비전에 많이 이례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어쩌면 다원화 이런 문화 환경이 철저히 노출됐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 조선족들이 시청자들이 예. 뭐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우리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예. 한국, 일본, 호주, 미국 뭐 비롯해서 많은 서양 나라를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 예, 로마자들 비롯해서 나가서 활발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그만치 한 20여 년 사이에 우리 조선족 시청자들이 이 전반 관념 변화는 파격적이에요. 예. 그 84년도 하고 우리 지금이 우리 조선족이 그 관념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 완전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방금 전에 이제 MC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요. 네. 우리 그 당시에서는 우리 방송에서 무엇을 만들어 선물하면 모두 아주 그 맛깔스레 그것을 네, 수용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보는 게 많고 네? 듣는 게 많고 네.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서 보지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 지역에서 많이 보고. 지금 하는 다매체 시대지요. 예. 뭐, 텔레비전도 내가 이거 뭐, 예. 같은 순간에 여러 지역을 동시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세계 각지가 다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 시청자들이 이 욕구를 도대체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은 정말 TV방송을 말하면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은 우리 전통 매체와는 조금 벗어나서 현대 매체에 접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도 어쩌면 전통 매체에 들어갔어요. 네. 이런 상황에 거기다가 또 아까도 잠시 말씀했지만은 말씀 올렸겠지만은 연변 텔레비전은 지역 방송입니다. 지역 방송이라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은 제한됐어요. 예. 지역 재정에서 우리한테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재정, 예, 이 재력 투자는 아주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는 시장화 이런 걸 많이 언급해가지고 어느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 하지만은 또 우리 연변에 뭐 그런 근사한 엄청난 큰 기업도 별로 없고, 예.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우리 시청자들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나 새롭게 지난해보다는 또 새롭게 돼야 된다는 이런 요구를 계속 예, 내놓는데 예, 우리 방송 자체는 참 힘들지요. 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렵고 하지만은 시청자들은 그거 관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요구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외국에 가서 우리 마치도 지금의 우리 그 프로축구가 그 외조 용병들을 우리가 유치해 두르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좀 스타들을 영입해 올 수 있고 돈이 적으면 그렇지 않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가 돈이 많아야 예? 해외에 가서 좋은 우리 그 예, 연예인들을 탤런트들을 모셔다가 이 무대를 장식할 수 있겠는데 이 지금 또 뭐 그분들도 그렇죠. 와서 그 뭐 이 자선 사업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저 뭐 조선족을 위해서 뭐 헌신적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자금난, 예.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 네.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올해도 음력설야회가 어떻게 내가, 예. 네. 시청자들의 요구에 접근하고 또 지난해보다 혹은 그 석전보다도 좀 많이 큰 변화를 우리가 시도해가지고 우리 음력설야회 무대에다가 이것을 예, 부각시키겠느냐.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뭐, 국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총연출 기획을 담당하는, 그리고 여러 프로듀서들, 모든 그 스태프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아쉽게도 거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중앙방송하고 틀리거든요. 중앙방송 같은 게 4개 분위장을 통해가지고,
그 막대한 자금을 거기다 부수한 것을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아주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험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모험 대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가 보건대는 저는 제 나름대로 아주 올해 음력설례를 참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원인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예, 도전장을 냈다. 제가 보건대는 이 프로그램에서, 예, 평가를 충분하게 받아야 될 것이가 글로벌이라는, 예, 이 세 글자를 좀 어느 때보다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예, 제대로 틀어진 이런 그 주제가 아니겠느냐. 예. 이 음력설례라는 게 그래요. 예, 하나는 우리 한 해 동안에 중앙 텔레비전 하면 한 해 동안에 전반 중국의 국민들이 그 중화민족이 공동한 기억을 예술화 하는 가운데서 매개 사람이 가치성을 감소화시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1년 동안에 이 같은 공동한 기억을 우리가 살리는 가운데서 자기 가치성. 예. 그럼 우리 연변도 그래요. 연변에 우리 조선족 또 나아가서, 예, 중국이 살고 있는 여러 산재 지역의 조선족들도 이걸 통해서, 예, 우리 민족이 1년 동안에 우리가 경과했던 이 같은 큰 사건들, 이것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공동한 기억이 남는 거죠. 이 기억을 남는 가운데서 자기 가치성을 다시 되살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제가 보건대는, 예, 올해 그 주제를 글로벌이라는 데 맞춘 거는 잘된 것이라 생각해요. 예. 근데 맞추긴 맞췄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죠. 여러 가지 자금난, 지역방송으로서의 한계. 예.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번에 보면 해내외 그 축하 메시지. 예. 여기 많이 동원됐더라고요. 예. 우리 여기 뭐, 한국을 비롯해서 여기 여러 가지 그 뭐 나라의 우리 그 노무사들 그리고 뭐 유학생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화면에 등장해 가지고, 예, 우리와 같이 그 음력설 기분을 나누는 이 같은 걸 보여주느라고 시도를 했고, 예? 그리고 특히, 예, 한국 러시아의 연예인들을 우리가 대거 여기 이번에 모셔왔어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배치한 거 보니까 그 프로그램도 꽤 많이 여기 뭐 배정됐고, 예. 그리고 또 뭐 여기에, 예, 코미디를로, 예, 뭐 파란 뭐 눈이 며느리든가 아마, 예. 네. 예,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예, 소개한 이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뭐 축구를 우리가 역시 무대에 올렸잖아요. 축구가 역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도를 바꿔서 생각한다 할 때, 지난해 우리 축구, 연변 축구가 기적을 그저 나올 수 있는 그 중심이 한국 감독 박태하가 있죠. 그리고 한국의 용병 하태균이 있죠. 예, 그 밖에 우리 여기 뭐 스티프라든가, 예, 예, 찰튼이나 이런 외적 용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난해 연변 축구도 단순한 우리 연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 외국 용병들과 함께 일궈낸 연변 축구. 이런 걸 시도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많은 소재들이 이번에 많이 무대에 올렸는데, 이 자체는 제가 보건데 어느 때 어느 해보다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단 한 가지 섭섭한 거는 그, 이것이 어떤 거는 그 더 세련되고 더 재발굴되고, 예? 더 포장되고 더 예술화돼가지고 그렇게 됐더라면 더 좋았겠는데, 여기는 가능하게 또 여러 가지 자금나 이러거나 여러 가지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거는 그저 참 그저 나열식으로, 예? 네. 예, 그런 거는 됐고, 그리고 또 그 사회자와 그 어떤 우리 그 연예인이, 예? 이런 그 어떤 그 융합이라든가 이런 교류가 별로 없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흐름이가 하나를 집중해야 되고 제각기 제 나름으로 가는 이런, 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보면 글로벌이라는 이 묵중한 화제를 제대로 쟀다. 그리고 이 역마루의 도전장을 던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지름을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 동원해가지고, 우리 시청자한테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쓴 이런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얘기란, 뭐, 예술이란 게 원래 유감 예술이 아닙니까? 거기다 글로벌, 이 제재는 이게 한 차례의 그 음력설례 해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런, 무게 있는 그 이런 화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것을 무대화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보건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런 과정에서 그 제가 보건 데는 생긴 이런 그 일부 문제점들, 유감들, 아쉬운 점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성장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과할 수밖에 없는, 뭐 제가 보건대는 그 오히려 중앙방송은 제가 보건대 이번에 글로벌이가 그 화제가 우리 연변보단 전제 나름대로 평가래요. 그래요. 그분들은 또 다른 나름으로 우리 중국의 꿈이 돼서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뭐네개그뭐그뭐 이제 분회장을 나눠가지고 했는데 우리 연변은 작은 지역 방송으로서 대담하게, 우리 연변은 오늘날에 와서 세계인과 함께하는 이런 지역사회, 우리 중국 조선족은 정말 우리 중국 전역에서는 제일 개방된 소수민족, 그리고 우리 조선족은 단순한, 중국 속의 조선족이 아니고 세계 속의 조선족이라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시도, 이런 것이, 가당마당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내가 보건 데는 대대 중요한 게라고 생각하죠. 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뭐 저력을 자기가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 이런 그 메마른 매끈함은 오히려 제가 그 칼럼에도 밝히겠지만 오히려 투박하고 거칠은 이런 도전보다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 보건 데는 일부 미숙한 것도 보이고 좀 유감도 있고 좀 어떤 아쉬움도 좀 남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다음 길을 우리 기대해 볼수 있다. 이것을 이미 우리가 직면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미숙함이가 가능하게 우리 다음번 2017년 음력설야에서는 문제화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이런 숙제로 이미 이것이 대두했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만약 이런 것이 제기하게 되면 이 다음번엔 이거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방송과 그 동등하게 지금 30여 년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면서 지역 방송으로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꼭 중국의 전역의 조선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중국 조선족을 대상해서 프로그램을 꾸려야 된다는 왜서 그렇게 강요한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감당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책무감을 가지고, 탈연변 이런 그 사유로 이것을 프로그램을 지금 격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언하기 싶은 것은 우리 그 축구가, 연변 축구가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연변 조선족 구단이라고 볼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변 팀이가 지난해 이룩한 이 같은 대반전 드라마, 이 같은 우리 그, 큰 성과에 대해서 연변 조선족과 연변이 한족만 기뻐한 게 아니지요. 중국 전역의 조선족들이 혹은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모두 박수갈 젤치고 응원하고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아주 해학적으로 우리 그, 중국 조선족 국가팀이라고 축구를 그렇게 우리가 해학적으로 아주 사랑스럽게 거기다가 이런 호칭을 붙였는데 그참 제가 보건대는 해학적인 말입니다. 결국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연변 텔레비전의 음력설 야예가 물론은 지역 방송에서 꾸리는 이 같은 음력설 야예겠지만은 이것이 담고 있는 그 화제 내용,
시청자들은 우리 지금 또 사실 그렇죠. 위성방송을 통해서 이게 전역에 다 퍼지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축구와 마찬가지로 중국 조선족 국가급 능력설 야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여기 대해서도 우리 많은 조선족들이 우리 이 능력설 야해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해서 축구처럼 우리 여기 음력설 야해도 사랑해주고, 네? 그리고 또 비평도 해주겠지만은 또 많이는 어떻게 후원해주고, 예? 배려해주고, 예? 그리고 정부 차원 벗어나서 우리 중국 전역에 많은 조선족 기업인들도 있고 이런데 여기 대해서 좀 더 후원해줬으면 우리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네, 그래요. 텔레비전 방송도 보게 되면은 뭐 제품 상품인 것만큼 시청자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자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선생님께서 이번 그 음력설 야배가 보여준 유감과 아쉬움을 일종의 성장의 고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아마 공감을 하셨을 거라 믿는데요. 이 고민은 아마도 연변 텔레비전 방송에 풀어나갈 그 힘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또한 이 제작진의 책임이고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문화예술을 사랑하시고 또 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이제 다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글로벌 시대의 연변 텔레비전 음역설 야매가 어떤 면에서 또 어떤 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 듣고 싶네요. 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연변의 TV 음력설 야해는 또 지금 새로운 도약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과정에서 정말 고달픈 일은 우리가 시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같은 실천이가 안받침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글로벌 시대에 우리 연변 텔레비전 음력설 야해를 더 한층 높은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우리 연변 텔레비전의 이런 그 작품이 아니다. 이건 연변 나아가서 중국 전역 지금은 우리가 세계의 다른 나라의 어떤 좋은 이런 그 인재들도 우리가 좀 필요시에는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가 기획하는 이런 주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방면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높은 이런 그 높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명해보고 이렇게 하는 데서 역시 음력설 야해도 또 한 단락 높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음력설 야해라는 게 그래요. 단순한 예술적 추구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 같은 미룰 수 없는 그 어떤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런 단계 왔습니다. 요즘에 스금평 주석께서 중앙의 중앙텔레비전 신화사 인민일보사를 시찰하시면서 중요한 연설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음력설 야해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역시 새로운 이런 참신한 시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죠. 예. 그러자면 제가 보는 데는 이 글로벌 이 숙제를 우리가 이번에 야해 이것을 끝으로 보지 말고 새해에도 이것을 계속 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변은 이미 이런 시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다른 소수민족들은 이건 감지 못하지만 우리 민족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속에 우리 조선족, 세계 속에 우리 조선족, 이 같은 사유,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조명하고 우리 시대를 조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음력설 야해를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족이 문화를 발전시키게 하는 이런 방면에서 중요한 플랫폼으로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민족 대회동은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은 우리한테 주어진 그냥 영원한 숙제로 될 수 있어요. 예. 가시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글로벌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예. 그 어떤 한국이나 예, 러시아나 예, 혹은 또 뭐 기타 이후에도 몽골도 나오겠는지 무슨 뭐 조선도 나오게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런 탤런트 연예인들을 불러서 우리 무대에서 노래 한 곡, 춤 하나 이거 다 보여주는 이런 걸 떠나서 예,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연변 예, 연변이란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예, 다문화의 문화삶을 어떻게 담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방면에서 제가 보건대는 올해도 아마 우리 음력설야에 제가 알기로는 고노을 많이 치르는데 그 가운데 지금 창작 문제입니다. 예. 이 창작이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올해도 예를 들면 고속철 시대 이것을 이분들이, 예, 코미디로 원래 계획 다 했더랬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창작이 이 대본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음력설야에 더 공백을 남았지요. 그러니까 이 공백을 남단 자체는 전반 이 기획에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이거 역시 글로벌 이 화제를 푸는 데서 중요한 변수로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같은 건 뭘 말하는가? 예. 우리 음력설 야외란 건 정말 개통공덕이 됩니다. 사회 각 분야가 같이 손을 맞춰야 됩니다. 예. 여기는 우리 방송인들, 예? 그리고 우리 그 연예인들, 예. 그리고 여기 무슨 많은 기업 후원, 예. 그리고 그 여기 어떤 문학 창작진들, 이런 대화들과 다 같이 합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창작이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쉽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이 이제 음력설 야외가 더 높은 차원을 올라가자면 그 역시 꼭 생방송으로 나가야 되겠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녹화 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건 데는 우리 연변 예, 텔레비전 방송이 생방송을 예, 할 수 있는 이런 저력을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방송으로서 우리는 예, 정말 성급 방송하고 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성급 방송을 완전히 초과하는 이런 수준까지 우리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 우리 하나는 이 지역이가 문화 풍토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연변가문단 같은 이런 연예 그 이런 그 대호가 아주 구전하게 갖춰져 있고 예술학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이 지역의 문예 프로그램들이 아주 발달됐거든요. 예. 그래서 문예아이를 우리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해 왔는데 이제는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축구라면 우리가 여기서 그 우리 축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또 우리 축구 생방송 같은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펼치고 있는 이것이 우리 방송의 힘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어둠은 30여 년 우리 음력설야의 이런 역사를 총화하면서 서서히 한 단계 나가자면 이게 생방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역시 현장감이라는 게 아주 이 사람들이 주는 그 예, 분위기가 달라요. 올해도 보면 아주 유심히 보면 사회자들하고 이 그 앞에 관객들이 그 사이에 어떤 거는 정감 교류가 예, 그게 좀 예. 끊어진 게 알겠거든요. 예, 우리 흔히 말하는 후동, 이 소통. 네.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 두 갈래로 끊어져 나가는 이런 게 알겠는데 이것이 그래도 그게 좀 말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네, 예, 우리 시청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참신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좀 다메치 시대 들어왔기 때문에 다메치 시대에서 우리가 아직도 녹화 방송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우세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는 생방송을 우리가 좀 시도할 수 있고 32년 여든 음력설 야외를 새로운 단계로 올린다는 이런 사원에서 그래서 예, 그 밖에 우리 올해 같은 데 조명도 아주 우리 다 신경 썼는데 그 등광을 많이 동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등광을 어떻게 요 예술을 하겠느냐 예, 이것을 잘못 쓰면 오히려 우리 그 예, 레스토랑 같은 이런 효과만 줄 뿐이지 예, 역작용 그 예, 예술화 이런 무대를 우리가 창출해내는 데서는 오히려 역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풀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변 텔레비전 방송이 올해 음력설 야이가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아주 기꺼운 장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밑거름이 돼가지고, 예. 또 그리고 올해 보여준 이런 미숙함이가 오히려 2017년이 우리 연변 TV 음력설 야이를 기대할 만한 이 같은 예, 효과를 지금 예, 창출했다. 그래서 명년 되면 하나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때면 우리 음력설 야이가 가능하기 역시 글로벌이라는 이 화제를 예, 주어진 우리 용기에다가 더 아주 올곧하게 참 아주 맛깔스럽게 담을 수 있는 이런 그 예, 단계로 예,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 저는 예, 30몇 년이 우리 음력설 야이의 예, 그 어떤 그 총말을 시도로 예, 명년도에 음력설 야이의 예, 그 새로운 이 같은 그 격상기가 진짜 예, 연변 축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연변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조선족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브랜드로 될 수 있도록 하나는 축구 하나는 예, 연변 TV 음력설 야이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연변 나가서 중국 조선족들한테 예,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예, 이 같은 예, 예, 브랜드로 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변 텔레비전 음력설 야이 글로벌 시대 도래와 더불어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또 더 힘든 과제를 풀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시대성, 민족성, 지역성뿐 아닌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참신함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발걸음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음력설 야이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글로벌 텔레비전 야이가 직면한 곤혹의 역마루 오늘의 화제였습니다. 편집 담당의 이순옥,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이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